그 친구들은 그냥 you got it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처음에 you got it이라고 이야기해서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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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already got it. You will do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. 안녕하세요. 라쿤 잉글리시 대니엘입니다. 오늘 시간에 우리가 I got it과 you got it의 그 의미 차이와 뉘앙스 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 got it. 이 I got it은 잘 이야기하고 평소에 많이 씁니다. 그런데 의외로 you got it 이 you got it 표현을 원어민들은 되게 많이 쓰는데 되게 공부하는 저희들로서는 잘 표현하기 힘듭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I got it과 you got it의 그 의미 차이와 뉘앙스 차이를 통해서 you got it도 많이 써먹을 수 있도록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업 전에 한번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또 수업이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위에 구독 버튼도 꼭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먼저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게이 get it이라는 이 표현이죠. get. 이 get 동사 자체가 뭔가 없는 상황에서 있는 상태가 되다. 뭔가 A 상태에서 B 상태가 되다. 그래서 뭔가 비어있는, 뭔가 없는 상태에서 뭔가 있는 상태가 되다. 이런 의미가 되니까 뭔가를 얻 그리고 뭔가를 사다 이런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I got it 이렇게 과거형으로 주로 쓰이게 됩니다. 그래서 I got it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를 사다 아주 기본적으로는 bought의 의미죠. 그래서 I bought it 이 의미인데 뭔가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거 내가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상황 이 상황에 아주 기본적으로 I got it, I understand 이것을 바로 I got it, 나 얻었어, 오케이, 나 알았어 이런 의미로 I got it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. 그래서 일반 회화 표현에서 우리가 I got it이라고 이야기하면 크게 세 가지 뜻이죠. 첫 번째로 내가 이해했어,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I got it, I understand의 의미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내가 뭔가를 샀어 이렇게 할때 I bought it 이렇게 이야기할 때 I got it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택배나 어떤 물건을 받았을 때 I receive it 이렇게 이야기할 때 I got it 이렇게 세 가지 뜻으로 주로 쓰이게 되겠습니다. 보통 이제 회사에서 퇴근할 때 We are gonna meet at 7 a.m. in the morning tomorrow. 우리 있잖아 내일 아침 7시에 회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I got it. Okay. 알았어. See you tomorrow. 내일 보자 이렇게 하고 헤어지면 되겠죠. Where did you get that shirt? 그 셔츠 어디서 샀어? 이렇게 물어보면 I got it in Canada 이렇게 이야기하면 캐나다에서 샀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get의 의미는 사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. 다음에 바로 헷갈리는 게이 바로 you got it입니다. you got it. 제가 이렇게 원어민들하고 같이 일을 할때 뭔가 그 사람한테 뭔가 부탁을 하잖아요. 뭔가 팩스를 보내라 그러든지 아니면 뭐 이메일을 보내라고 하든지 뭔가 부탁을 하면 그 친구들은 그냥 you got it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처음에 you got it이라고 이야기해서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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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already got it. You will do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. 아, 나는 이미 알고 있어. 네가 해야 돼.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친구하고 나하고 말을 순간 이렇게 냉랭해진 거예요. 그 친구도 이해를 못하고 나도 그 상황을 이해를 못하고.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you got it. 그 상황에서 you got it 이렇게 이야기하면 본부대로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.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그때는 그냥 네가 그냥 I got it이라고 하면 될 것을 왜 you got it이라고 이야기하냐고 물어보니까 아, 그 친구가 천천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. 그때 그 친구가 설명하기로 you got it이 뜻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. 한 가지는 you got it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, 알겠습니다. 본부대로 하겠습니다. 이런 의미고 그래, 알았어. 나 그렇게 할게. 이런 의미로 you got it이 있고 그 다음 상황에 따라서 실제 그 텍스트 상에 그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네가 잘 이해했어. 이럴 때는 사실 물어볼 때 많이 쓴대요. 그래서 you got it. 너 이해했어? 이런 의미로 쓰인다는 거예요. 그래서 상대가 부탁한 일이나 뭔가 요청했을 때,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.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you got it.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. 예를 들어 보면 그 파일 좀 나한테 이메일로 보내줄래? 이렇게 이야기할 때, Can you email me the files?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, You got it. I will do it right now. 이렇게 이야기하면, 알았어. 나 바로 보내줄게. 이 의미가 되겠죠. You got it. 알았어. 나 그렇게 할게. 그 의미로 you got it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. You got it? 알겠어? 이해했어? 이렇게 물었을 때
Not really. Can you explain that one more time? 이렇게 이야기하면, 나 정말 모르겠는데 한번더 설명해 줄래? 이 의미가 되겠죠. 이때 you got it은 do you understand? 이 의미가 되겠습니다.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I got it과 you got it의 그 뜻과 뉘앙스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I got it은 상대방이 말을 했을 때, 이해했어. I understand의 의미로 I got i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, you got it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요청이나 요구를 수용했을 때, 네, 알겠습니다.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you got i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. 조금 헷갈리는데 잘 연습하셔가지고 그때그때 잘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락쿤 잉글리쉬의 데니엘이었습니다. Peace!